마치 제가 청문회에 예, 나와 있는 그런 그 느낌이 드는데요. 최순실과 한국 정치에 대한 그런 주제, 하지만 뭐 다른 주제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주시죠. 우리 마이크, 맨 마이크. 제가 아까 드린 마이크 어디 갔어요? 한도가 있네. 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지금부터 타이머 예 됐습니다. 돌아갑니다. 시작. 아, 네. 첫 판부터 일단 분위기를 깨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예, 저는 표 의원님께서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용인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라는 곳에서 네. 연주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일단 네. 아무래도 죽전에 있다 보니까 네. 네. 그 표 의원님께서 네. 문화예술 쪽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예. 아, 기가 막히게 30초를 쓰셨네요. 네. 네, 제가 지난 총선 때 공약드린 것 중에 문화예술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용인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는 현재 그 용인에 있는 문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활성화 그리고 용인에 계시는 문화인들, 예술인들, 문화예술 지망생들들을 엮고 또 지원해 드려서 문화가 융성해지는 곳을 만들겠다라는 약속 드렸고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청문회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결국 길어지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집단들이 어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어느 집단일지 저 항상 궁금한데 이게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룹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의신데 청문회 그 국정조사죠.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길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국정조사가 아무 빨리 끝난다고 해서 탄핵이 빨리 된다든지 또는 뭐 기소가 된다든지 이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국정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됨으로써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부역자들 또 재벌들 이익과 그걸 향유하고 있고 여기까지 네. 아, 저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대외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님 설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후보님 내면에 의원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없으셨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네, 내면의 변화가 당연히 있었죠. 그전에는 사실 정치 냉소자, 정치 혐오자였습니다. 정치 무용론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표께서 저를 설득한 게 뭐냐면, 당시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오지 않았느냐. 하지만 범죄 문제의 근본적인 그 해결은 결국은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범죄 사건 해결과 범죄자의 검거 보다는 그것의 이면에 있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어제 그 청문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국조위 위원 신분으로 증인들과 사전 모의 의혹이 드러난 이완영 이만희 씨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국조위 조장농단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민감한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의문과 의혹과 의심은 가긴 하지만 어느 선까지 사전 조작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또 정충기 단장이라든지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단지 질문한 것인지 이 부분은 좀 규명이 필요하고요. 어쨌건 하지만 그 국정조사 전체의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순실 사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언론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 탄핵이 성공하더라도 본질적인 언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이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언론개혁 특위가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가동 중에 있고요. 그 언론개혁 입법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이라고 하는 흔히 지칭되는 신문이 있고 그다음에 방송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어떤 개혁 방안이 다르긴 할 텐데요. 방송 쪽이 상당한 또 그 중심에 있죠. 그래서 미디어법에 대한 개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언론의 자유의 폭의 확대를 위한 그 언론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박 대통령님의 탄핵 가도인데도 불구하고 촛불 집회가 쉽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 프로파일러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님의 심리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 그 국회에서는 탄핵 가결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남아있고요. 국민 많은 다수께서 헌재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운 불신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이 나오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핵뿐만 아니라 이후의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개혁이 필요하니까 국민적 뜻을 계속 모아나가자인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심리 상태는 일단 피의자, 범죄 피의자의 심리 상태, 자기 방어, 그리고 자기 합리화, 이것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창원 의원님 보고 경찰을 꿈꾼 학생인데요. 이번에 검찰이 기소권과 독립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지금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은 형사소송법이고요. 그 이면에 또 헌법 문제도 있습니다. 헌법상의 영장 청구권을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수사권 독점의 가장 그 중심적인 조항인데 이 부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뒤에 숙제로 남겨두고 있고요. 지금 준비 중인 것은 형사소송법상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바꿔내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것을 알고 싶다가부터 계속 표 의원님을 응원해온 학생입니다. 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 약간의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박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은지 표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당연히 인용이라고 하죠. 탄핵. 가결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기이죠. 언제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빠른 그 전망은 1월 말 이전이고요. 현재 헌재가 하고 있는 빠른 심리의 속도를 봐서는 그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다섯 한 조항으로 그 이렇게 종합된 이 쟁점들에 대한 정리.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최순실 사태 이전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자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증인 보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타 선진국에 비해서 되게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표 의원님의 의견과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검찰과 경찰이 앞서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때는 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상정하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토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 저 하와이 주에 있는 사람이 알래스카 주로 옮기면 쫓아가서 보복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에 계신 분을 강원도에 모셔다 둔다고 해서 안전하냐 이런 문제가 아직은 있죠. 네. 네. 지금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불능 상태인데 12월 20일 날 백악관에서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강한 책이 나온 상태인데 현재 정부는 그런 네, 할 무능하니까 이제 거의 한데 이런 정치인 분들이라도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시고 법안 발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국회에서는 계속 그 4차 산업혁명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특위나 TF 소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제게도 참여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오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자동화 그리고 그 이 웨어러블이라든지 뭐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비와 그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의 요구 이 부분은 국회에서 계속 지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상태이긴 하고요. 네, 8주 연속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했을 때 박근혜는 정말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의 아버지는 정치를 잘해왔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또는 한 가정의 아들로서 그러한 좀 잘못된 사고를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30초에 가능한 답이 인데요. 우선은 부모님과 그 토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벽이 있잖아요. 부모님께서는 내 생각이 옳아, 넌 아직 몰라. 이 부분을 깰 수 있는 아버님,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성숙함이 갖춰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1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이 제한적으로 접근하셨던 정보와 다른 정보들이 또 제공될 수가 있고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네. 예, 저는 그 1950년생입니다. 네. 66만 당 67인데요. 저보다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저 위에 아마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도 60, 70 되시는 분들도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좀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 박수의 그 의미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어르신분들 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시도도 좀 해봤고요. 대한군인회 그 소속된 분들이 저에게 항의하고 오셨을 때 20분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군복 입고 저를 때리러 오셨었는데 2시간 저랑 이야기하시고 저를 끌어안고 격려해주고 가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NGO 레인보우 인천 본부장 박수현입니다. 저희는 청소년 아이들과 같이 봉사단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에 정윤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윤회 씨에 대한 이야기는 다 묻히고 있거든요. 표면이 드러나지고 않고 있어요. 근데 청문회에서도 그 이야기는 쏙 빠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정윤회 씨가 그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정윤회 문건 파동 나고 하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이 불거지고 터지고 나니까 정윤회는 그저 일순간 이용당했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물론 정윤회 스스로도 그 권력의 비선으로서 많은 농단을 하고 그 스스로도 최근에 7억 여원에 대한 불법 그 뇌물수수의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죠. 하지만 워낙에 커다란 더 큰 문제가 최순실 주변에 있다 보니까 좀 묻혔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최순실 사태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봉사단체이다 보니까 지금 시국이 이래서 그런지 지금 실정 밑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부족하고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청년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각자의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봉사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표현님이 이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신 분들한테 봉사 참여를 또 어떤 종류의 참여를 좀 권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요? 부정청탁 아니 농담입니다. 네, 당연히 봉사는 글쎄요.
의무라고 하기보다는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범죄 심리를 전공하다 보니까 봉사 중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뭔지 아시죠? 사실은 자기가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남에게 그것을 주는 기쁨 때문에 본인은 굶기도 하고 생활상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예, 봉사의 즐거움이 중독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독까지 가면 조금 어렵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봉사의 기쁨이 있으니까 봉사 참여하십시오. 네. 네. 네, 저도 그 이번 박근혜 최순실 사태와 정치에 대해서는 아닌데요. 복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한민국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가 필요한 분의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런데 그 분들이 어느 선까지 이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분, 장애가 있는 분, 또는 연로하신 분, 이러한 각각의 복돈 미혼모라든지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방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이 많이 논의가 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인간으로서 기본 보장되는 그런 복지만이 그런 공백을 없앨 수 있죠. 저도 주제와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2016년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의원님으로부터 좀 더 보충적인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앞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시면서 인권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시 제 발언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담기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산업발전 속도에 비해서 인권에 대한 보호 수준은 너무 미약한 수준이죠.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는 뭐 성적인 자기결정권 문제라든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수에 대해서는 다수의 힘으로 압박하고 밀어내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입법적인 노력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 문화 전도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탄핵 찬성표를 입금으로 내시기 위해서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쭉 공개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방법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만약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불법을 의미하시겠죠? 그래서 뭐 처벌받는다든지. 그리고 뭐 윤리도덕적으로 위반된다라든지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차선책을 찾았겠죠. 그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난입해서 제 발언을 하고 호소하고 한다든지 그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그런 흔들리는 그 상태를 붙들어 와서 원래의 주장처럼 탄핵 찬성으로 오시게끔 하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예. 범죄 컨트롤 타워로 전락한 청와대를 보고 4년 전부터 네, 이럴 줄 알았지 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회 안행위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은 범죄를 또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력한 처벌이 방법이 있고 교육이 있는데 이제 의원님의 이제 개인적인 양심과 신념에서는 무엇을 우선시하는 법안을 발의하실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범죄라는 것과 현재 이 권력형 국정농단 범죄 사회 차이가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먼저 돼야 할 것은 예방인 것 같습니다. 처벌은 이미 늦은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국정농단 형태의 경우는 우선 명확하고 분명하고 강력한 처벌이 우선 되어야만 이들은 왜냐하면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판단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오셨을 때 질문 드렸던 학생인데 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청문회 여태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증인들이랑 참고인들의 위증이 되게 많았고 이것을 비롯한 성범죄, 동물보호 등 관련한 법률이
외국과는 다르게 손방망이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강화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노력 중이고요. 아시다시피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제가 이미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그 동물학대에 대한 형량을 강화시키고요. 그래서 그 일부 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께서 저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그 형량 강화 역시 계속해서 제가 주장해 오던 것이고 노력해 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의 위증 부분은 현재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처벌 강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누군가가 좀 아니 많은 증인들이 좀 양심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노승일 씨가 그나마 네. 예, 양심 선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이 좀 됐거든요. 그분의 신변이라든가 그분 외에도 양심 어떤 증거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신변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나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그 페이스북 라이브 촬영을 하고 있는 분의 이름이 노승일입니다. 제 비서 중에 한 분이고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현재 제도적인 보호책이 부족합니다. 사실이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청문회에서 그 노승일 씨의 제보를 받은 의원 중심으로 보호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됐다는 그 사인이 와서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깜짝쇼. 쇼는 아닌 것 같고요. 깜짝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요? 누가 진행하나요? 제가? 아, 예. 뭔가 왜 뭐 혐오스러운 반응을 이렇게 나타내십니까? 예? 다섯 명이 적어요. 다섯 명이 적... 아, 나왔구나. 전... 아... 글쎄,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인데요. 마지막에 남는 다섯 분께 여기 나와 있는 상이죠.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예. 자, 여러분의 양심을 믿습니다. 이긴 분만 살아남는 거예요? 네. 이긴 분. 자, 일어서셔야 됩니다. 몇 분이죠? 둘. 많으시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합니다. 준비. 가위바위 할까 말까 가위바위 포! 자, 보호만 살아남습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자, 이제 이 일곱 분 안 되는데? 자, 이제 일곱 분끼리의 잔인한 대결입니다. 전부 등을 돌리고 서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등을 돌리고 서세요. 두 분의 탈락자를 네. 자, 하늘 위로 올리시는 겁니다. 자, 준비. 가위 바위 보. 일단 보호 두 분 이쪽으로 나오시고 보호 두 분 예 당첨 자 다시 자 가위바위보
주먹 두 분, 주먹 두 분 오세요. 주먹 두 분 오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는 내려가시고요. 자, 가위바위보! 네, 가위가 살아나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한 분씩 저랑 사진 찍으시고 찍으시면 안 찍어도 돼요? 네. 하나, 둘, 셋. 네. 네. 그리고 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이분들께는 다음에 제가 차를 대접해드립니다. 티타임을 가질 테니까요.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깜짝 쇼가 끝났습니다. 아쉽습니까? 예, 다음번에 오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네, 마련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 주제 2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2. 물론 꼭 주제에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질문이든 주셔도 됩니다. 다음 순서 어디시죠? 예, 준비되셨나요?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양세형 개그맨의 쇼터블을 통해서 예. 의원님의 되게 친근한 모습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네.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삶에 대한 최고의 가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삶의 최고의 가치는 저는 가족입니다. 네, 제 아내와 두 아이. 네. 하지만 그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의 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원래는 프로파일러이셨다가 이제 국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나 힘드셨던 점이나 아니면 뭔가 새롭게 얻으신 게 있으신지 그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보게 되신 것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힘든 거 참 많았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고요. 그 정치라는 것이 우선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 측으로부터의 어떤 비난과 공격과 미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왜 이래야 하나라는 것들이 가장 힘들었고요.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가 늘 있어 왔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참 보람과 긍지와 희망 이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사실 요즘 현대사회가 승자 독식 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1세기 봉건제 사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청년들이 그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좀 뭔가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지금 노력을 많이 기울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청년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가 아니라 사회가 안전망을 만들어드리고 도전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 부를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는 있겠지만 자녀에게까지 신분처럼 모든 교육에 대한 기회나 취업에 대한 기회나 이것까지 차단하는 것은 막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정의에 대한 신념을 추구하는 의원님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해 왔는데 실제로 미디어나 주위에서
부조리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좀 뭔가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 정의와 낭만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서도 정치나 인생에 대한 그 혐오감을 가지지 않고 부딪히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을지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자신의 가치와 태도와 타인에 대한 시선을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조리를 보고 너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삶은 내가 통제를 못하잖아요. 혼낼 수는 있어도.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그의 부조리나 불의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그런 관조적 태도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030 세대 청년들이 대학 교육 후에도 계속 입시 교육에 매달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시험 같은 것들에 매달리면서 성인 교육 시장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고용 정책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왜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한 이유를 알고 싶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일자리가 작기 때문이겠죠. 수요 공급의 불일치 때문이고요. 이건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취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취업될 수는 없는 현실이거든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 더 심해지죠. 자동화가 극단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시험으로 경쟁해서 꼭 취업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뭐 스타나 성공이나 이것은 못돼도 얼마든지 내가 생계를 꾸려 나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비된 질문 있어요.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님 보면은 정의로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정의에 대해서 선택을 하다 보면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위한 정의를 선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수를 오히려 다시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네, 설득의 그 심리학이라는 그 저희가 전공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당연히. 예를 들어 그 과거에 우리가 60~70년대에 한센병, 그 당시 문동병이라고 불렀어요. 이분들의 그 권리 전염되지 않는다, 보호하자, 이웃이다라는 것들을 다수에게 설득한다는 거 대단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냥 침묵해버리고 소수에게 등을 돌리는 현상들이 일어났죠. 하지만 노력하고 다수에게 다가서고 에이즈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런 노력들은 분명히 결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다니는 정경철이라고 하고요. 지난번 중앙대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김군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정작 정유라는 지금 독일에서 도피를 계획 중이고 이러한 상황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지 모순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복지나 직장 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20명 초청 무제한 토론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참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불평등 사회, 흑수저 논란, 특히 현대판 귀족의 존재,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말까지 나왔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자본주의에서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은 기회의 균등이고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 원칙 자체를 파괴시키는 봉건주의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라서 이건 반드시 틀어야 하고 깨부숴야 하고요. 쉽진 않겠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인 무제한 토론의 신청 방법은 오늘 오신 것처럼 네, 이렇게 네. 네, 그 소방 쪽에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소방관들이 폭행을 당하면은 현장에서 제압을 하거나 체포를 하는 건 현실상 불가능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들의 반대가 너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찰의 어떤 반대 여론이죠. 공식적으로
반대가 문서화된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전통적으로 경찰의 반대에 부닥쳤던 화재조사법, 그러니까 소방화재조사관에게 화재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거든요. 이걸 제가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공식적으로는 반대를 하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법안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할 테고 이후에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법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최순실 사태의 원인이 대왕적인 대통령제로 인해서 상권 분립이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제도가 좋든 안 좋든 저희는 현재 대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바탕에서 어떻게 하면 상권 분립이 좀 더 실효성 있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알고 싶습니다. 네, 대왕적 대통령제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못 해먹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권한의 한계를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에는 반대였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냈죠. 어떻게 하느냐,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거기에다가 다른 삼권인 국회와 사법부 가 행정 권력에 굴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겠죠. 어쩔 수 없이 굴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 아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생인데요. 저희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이번 사태에서 특히 정유라와 장시호의 대학교 부정 입학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희는 일단 항상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친구들과는 내가 야자를 백날에도 못 갈 대학교를 쟤네는 어쩜 저렇게 쉽게 가나란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택도 없는 성적을 가지고도 명문대에 들어가서도 당당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입시 제도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그 입시 제도의 공정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죠. 특히 과거의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그 실기 시험 과정에서 미리 수험생에 대한 어떤 뭐 표식 뭐 소리 이런 것들로 사인을 주면 그 심판관인 교수가 좋은 점수를 주고 이런 비리가 꽤 많았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죠. 그런데 정유라와 장시호가 그런 개선된 모든 입시 제도를 비웃어 버린 거죠. 여전히 함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했고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그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마무리가 됐다고 해도 다음번에 2차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참여할 수 있는 것들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다들 관심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나 시민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국회의원이 어떠한 입장이고 어떤 법을 냈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이면에 혹시 로비나 유착이나 어떤 그런 비리의 문제는 없는지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 연대, 그리고 가입, 정당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으로서 계속 권리를 행사하시고 의견을 내시고 그래서 당을 움직여서 그들이 제대로 된 감시하고 입법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과거 교육자시기도 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요즘에 시절이 시절인지라 최순실 박근혜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또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교사의 교육적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시절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어떤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야3당 모두 폐기를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측에서도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일단 오늘까지 여론 수렴을 해서 국정교과서의 채택, 시기, 방법, 여부 모두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국회에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국회 노력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발표가 날 텐데 1년 연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이번에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가 공개되었는데요. 주변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동료 의원분들의 내부적인 반응이 되게 궁금하고요. 특히 새누리 쪽도 궁금하고요. 교수님. 의원님께서도 이제 공개를 네. 하셨는데 네. 소통해 보시고 나서 느낀 점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새누리당 의원분들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장재현 의원은 제게 아주 귀여운 사태질도 주셨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제 뒤에 그 새누리당의 아주 중진 의원들이 앉아 계세요.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 또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 뭐 이런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상당히 강한 항의와 질타를 주셨고요. 그런데 뭐 저는 가서 미소로 개인적으로 사과드리지만 공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청문회를 보면서 훌륭한 의원님들 많지만 사실 질문 수준이 좀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의원님은 30초밖에 없지만 7분이 아닌 우병우랑 김기춘한테 질문할 수 있다면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조인의 그 양심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그동안의 경험, 이런 부분들을 본인에게 한번, 본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제시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가 취조를 해봐 달라라는 부탁을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병우 같은 경우는 독종으로 소문났었고 피의자들 괴롭히기로 소문났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죠. 네. 국정농단인 공범인 삼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질병인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특검이 가장 먼저 그 소환한 대상이 삼성의 정 사장이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이 합병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정유라에게 송금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분이죠. 특검이 그분에게 가장 먼저 다가서고 이야기를 나눈 것은 그만큼 삼성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고 뇌물죄의 연결고리이며 본질적인 정경유착의 가장 그 당사자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신호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큰 그 처벌을 받겠지만 정경유착이 끊어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최순실 국정농단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석을 해서 청문회를 하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되게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우병우 전 수석의 마음을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신다면 어떠한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보기에 따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귀찮아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 우병우 스스로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고민 고심해서 청문회를 준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였던 태도는 그의 사실은 습관 내에서 비롯된 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 지적도 많이 받았잖아요, 위원장에게서. 근데 그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워낙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네, 여기까지. 네. 네, 저는 스타트업에서 사회적 영웅, 그리고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노승일 씨 관련된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의원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진 정치적, 입법적 활동 외에 사회적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해. 아주 좋은 그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성공하시길 바라고. 저도 사실은 그러한 사회적인 영웅들, 특히 우리의 보호 혹은 우리의 어떤 공유가 필요한 그 영웅들, 세월호 영웅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기리고 또 추억하고 그 다음에 보호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나서 그 내용을 조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 소추안을 보면 뇌물죄 등 좀 대표적으로 뇌물죄 등 형사적으로 좀 어떻게 판결이 나야 그게 또 헌재 쪽에서도 판결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 조항이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아직 특검이 진행 중이고 그런 부분 밝혀지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헌재에서 그것을 이유로 지금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킬 여지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재에서 제기된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유로 다른 부분들이 입증되거나 또는 탄핵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한 기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사유로 이 헌재는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파면 결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라서 법률적인 부분의 위반의 판결이 아닌 위반의 여지 이 부분으로도 충분합니다. 헌법 위반도 있고요. 네. 네, 전 질문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범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해 타국에 비해서 많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집에 도둑이든 사람을 빨래대로 제압하여 오히려 처벌받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을 때 제대로 제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법을 시정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외 많은 미래학자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데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네, 정당방위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잉방위라고 흔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공격, 폭력 등을 제지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정당방위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예로 드신 춘천 도둑 뇌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완전 제압됐는데도 지속적으로 그 행해진 폭력에 대해서 문제 삼은 거거든요. 두 번째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이 아주 희망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70년대로 좀 해기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새 보니까 알짜이 같은 군내 사조직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국방부 장관이 그 군인 출신이 아닌 문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국방부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민 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알짜회 같은 것 정말 문제죠. 과거 하나회. 군만이 문제는 아니죠. 저도 뭐 경찰대학 출신들이 경찰 내에서 패권을 형성한다, 경찰의 하나회다 이런 비판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정치도 일단의 사람들, 지금 친박도 그 중에 하나겠죠. 패권적으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폐쇄적으로, 배타적으로 권력을 향유하는 이러한 관행들은 군, 경, 행정, 정치, 경제, 금융 모든 곳에서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이영훈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순실 사태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AI 문제라든가 독감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해야 할 대처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늦장 대응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가장 참 크게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죠. 농가라든지 그리고 특히 그 계란 또 치킨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계신데요. 초기 대응이 너무 잘못됐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천만 마리가 넘는 그 닭들이 모두 폐사된 조치된 상태인데 앞으로 초기 대응에 좀 더 과감하고 전문적이고 적합한 이런 대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됐다는 또 그 우리 노승일 비서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주제 2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휴식 시간이죠? 아닌가요? 뭐 제가 이걸 안 가져왔네. 예. 아, 청년 정책. 아, 정리죠, 정리.
아, 예. 일단 간단하게 그 1, 2주제에 대한 정리 말씀. 30초 정말 짧네요. 그렇죠? 예. 뭐 좀 답변 드리려고 그러면 띠띠띠 그래서 막 심장이 쿵닥쿵닥거리고 청문회 보시면서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7분, 5분 이런 그 시간의 제한들을 의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 특히 그 7분과 5분은 질문 시간만이 아니라 답변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증인이나 참고인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의견들이 있잖아요. 좀 들어주지 왜 말도 못하게 해 라고 하는데 질문한 의원들은 막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4시간인데 4시간 7분인데 왜 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오래 써 라는 것 때문에 자꾸 막게 되고 내가 더 준비한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서 이제 그 청문회 질문의 수준에 대한 아주 아픈 질문도 주셨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 수사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저나 뭐 검사 출신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 평생 취조하고 신문하고 질문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조금 나아 보이겠죠. 하지만 그 다른 의원분들이라고 해서 그러한 꼭 그 검사나 경찰 출신 이 청문회에 와야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배경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청문회에 온다는 것이 예측 가능해질 경우에 그러면 그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나 유착이 훨씬 더 쉬워질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이완용 의원에 대한 그런 의심의 눈초리 강하게 비춰진 것처럼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오랜 동안 관여하시고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의원들이 참여하셔서 진행하시는 그 청문회에 대해서 조금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사태에 대한 우리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해봤지만 아직도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답을 얻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요. 이 부분은 계속 진행될 국정조사와 특검, 특히 특검의 수사에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특검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난 과거의 특검과는 상당히 다른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윤석열 검사의 활약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죠. 청년 정책 부분 그 상대적으로 질문이 많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뺏고 있는 그런 불평등의 문제, 차별의 문제, 그리고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타개책, 복지의 문제도 나왔었고요. 이 부분들이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너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라든지 너무 눈을 높이니까 그렇지라든지 이런 질문은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공정한 경쟁 그리고 그 실패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전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보장과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은 사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공정성의 확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일단 1, 2부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연애 심리 부분인데요. 물을 마시게 되네요. 네, 일단 쉬는 시간이 있는데 급하신 분은 다녀오셔도 됩니다. 네, 요거까지 하고 전체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심리 분석이라는 그 시간이고 여러분들의 연애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답을 드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연애와 상관없는 다른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자 어디 계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표창원 의원님이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표창원 시절 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당시 진짜 보수에 대한 말씀 발언으로 엄청 가슴 깊게 들었었는데요. 과연 지금도 그 입장에 유효하신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민주당원으로서 이룩할 수 있을 것 같은지 혹은 그게 불가능하다면 혹시 이후 보수신당 내지는 신당을 창당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상당히 위험한 질문을 지금 주셨습니다. 제가 2013년 초에 보수의 품격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진정한 보수, 합리적 보수, 진보를 존중하는 보수,
그리고 진정한 보수는 스스로가 그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병역이나 또는 납세 그리고 기회의 균등 등 자유와 민주의 가치들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사의 품격을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이고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당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그 공권력의 패착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사실 제가 할 질문이었는데 나와서 조금 당황했는데 거기서 발본색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너무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가 많잖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진실의 파악이죠. 과연 누가 그러한 패권적인 패거리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배타적이고 패권적인 패거리 내에서 부당한 이익을 향유했느냐, 승진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파악해내는 조사가 선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행위들에 개입된 불법 행위들을 찾아내야 하고요. 그래야만 그 이후에 법적인 조치가 가능해지겠죠. 네, 안녕하세요. 그 요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도 한 청년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지 혹은 청년으로서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으로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카르페 디엠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랑이라면 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꿈이 있다면 꿈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러한 그 자신의 현실에 대한 집중과 함께 미래에 대한 그 꿈과 설계를 한번 해보시는 것. 그런 것들이 청년에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이고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네. 의원님 사랑합니다. 충성. 고맙습니다. 네. 그 지금 여기가 청문회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최순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서요. 네. 질문 하나만 따끔하게 해주세요. 최순실 씨. 네. 당신의 개입으로 인해서 망가진 대한민국, 그 고장난 대한민국 때문에 희생된 304명의 대한민국의 아까운 생명,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방금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누가 따라오거나 도둑이 들면서 이렇게 위협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를 이용을 해봤는데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일까 아닐 것 같다는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관련해서 예방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드신다면 어떤 거를 만드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 위치 확인 서비스, 그렇죠? 긴급 신고 서비스 이런 것들일 텐데 그건 당연히 충분하지 않죠. 지금 당장 누군가 나를 덮칠 때 그런 것들이 작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본적이란 것은 한쪽으로는 잠재적인 가해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교육도 잘해야 하고 가정도 올바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을 보인 사람들 제거해야 되겠죠. 환경도 개선해야 되겠고요. 시간이 너무 짧네요. 네. 안녕하세요. 바르고 정의로운 어른이 되고 싶은 청년입니다. 그렇기에 궁금한 것은 앞서 말씀해 주신 분과 조금은 비슷한데요. 의원님이 바라시는 청년상에 궁금하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펼쳐질지 조금 희망적인 그런 대답을 바랍니다. 네, 제가 바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상은 행복한 청년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젊음이란 것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청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래는 정말 저는 희망적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바닥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지금 경제적인 성장의 뒤안길에서 모순들이 드러났지만 그 모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최순실 사건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이제 불신이 터져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또 개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헌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과 불신을 먼저 잠재워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동의하신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음주운전자가 보행자를 쳤어요. 그 불행한 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술이 웬수지 그러면서 술의 보급 그 경로에 대한 유통 과정을 개선하고자 한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음주운전자를 처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무슨 개헌론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뱃속이 검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이익 때문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의의 관점에서 일단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모 공연 배우로 활동 중인 사람인데요. 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문화예술 관련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 공연 업계에는 수많은 연습생들이 있어요. 그 짧지 않은 연습생 시기를 거치면서 겪는 고충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저는 경제적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연습생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관심을 가지실 계획이 있으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앞서 주셨던 그 예술인에 대한 문화예술의 중흥에 대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2013년, 2014년에 그 생계 곤란 등으로 인해서 자살한 그 젊은 배우들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일부의 소수의 스타들은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리지만 수많은 다른 공연 예술인들은 정말 생계 유지도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그냥 예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크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기본소득 주어질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공연 예술이건 스포츠건 또는 뭐 어떤 것이건 간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고 그것이 크게 성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원순 시장이 얼마 전에 청년 정책 중에 하나로 청년 수당을 제공하는 이렇게 정책을 펼쳤다가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견님의 의견과 실업이나 주거 등 청년 문제가 다양한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며 의원님이 준비하시는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복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나 북유럽 등의 어떤 나라의 정책을 모델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울시에서 시도했던 취업 장려금제죠. 그리고 성남시에서 시행했던 청년 쿠폰 지급제 이 부분들이 다 그런 청년 수당의 시범 사업이었죠. 실험적인 것이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지켜볼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되나. 그런데 오히려 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복지부에서 태클을 걸고 금지시키고 소송까지 갔죠. 저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 산하의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 중인 정신보건 전문요원입니다. 저희 업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례관리,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의 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저희의 고용 안정을 위해 무노동 무임금의 파업도 50일 동안을 해고했지만 중단이 된 상태고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비정규직을 위한 고용 안정 정책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꼭
그 언제나 많은 분들께 도움만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육 공무직 그 정규직화 논란 많은 그 교사 희망생들은 분노하셨죠. 다른 곳에 다른 기회의 박탈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마저도 가지 못하게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표창원 의원님이 굉장히 섹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되게 섹시하신 것 같은데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섹시해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방법을. 아, 제가 접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은 제가 섹시한지를 모르겠고요. 타고남보다는 제가 어떤 요소이든지 간에 그 좋게 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좋게 봐주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타고난 부분보다는 그 노력과 또 부모님 화내시겠죠? 예. 그 얼마든지 본인이 자신을 가꾸고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에 질문하신 내용 때문에 좀 주저가 되는데 저희 국조특위 1차 청문회 때 증인으로 참석하신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이 이제 초법적 재벌은 항시적인 몸통이고 최순실은 지나가다가 얻어걸린 파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제 정경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정농단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앞서 다른 분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표창원 의원님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손방망이식 처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그 유보적인 답변을 드린 거죠. 처벌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예, 그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정경유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사건과 특검 수사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삼성의 그런 승계 그 구조에 뒤따르는 국민연금이라든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한국의 경제 구조의 어떤 피폐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상징이고 일부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에 타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다든지 나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다 알 것 같은데 그런 정황이 있는데도 모른다고 하고 발뺌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고요. 의원님 같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들이 이상하거나 특별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방어 기제라는 게 발동을 하죠.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거짓말이란 것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상당히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쉽고 간편하며 효과적인 도피 방법이고 자기 보호 방법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많은 다른 분들 노승일 씨나 이런 분들께서는 솔직해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깨끗해야 한다. 이런 가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 찾으려면 의원실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표창원 의원님께 묻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후보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계층에서 최고에 있는 분들이나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현재 청문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태에 보면 굉장히 아닌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국민으로서 그 국회의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롭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우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꼭 해당 분야의 최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 중에 정말 정치를 잘할 분들이 다 후보로 나오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정치에 대한 혐오, 냉소,
그리고 정치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분도 안 오시거든요. 후보로 나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뭐 지역이라든지 또는 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연고 관계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투표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네. 아 제가 최근에 그 뒤에 연애 얘기가 있어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여자친구랑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트러블이 있으면서 그 과정 때문에 서로가 그 짜증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트러블이 있고 나서 거기서 서로가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갔었으면 서로가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풀 수는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표창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초보자신 것 같은데 연애 초보자 시절에는 잘 못 풉니다. 왜? 감정 조절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이라는 것이 사랑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연애의 고수들은 실패를 좀 맛보고 좀 절치부심하고 훈련을 쌓은 사람들은 참아야지 하는 그 인내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분은 좀 단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천에 살고 있는 이명우라고 합니다. 그 정경유착이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 세월호 사고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유신체제 몰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조금 더 깊게 보면 이승만 정권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친일 세력이 그 지배 세력으로 탈바꿈되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현상이 한국 사회 그 구조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데요. 이 지배 세력에서 친일 세력이 이렇게 가득하게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척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처럼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속간해서 처벌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반민특위라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반대와 방해 그리고 압박에 의해서 와해되어 버리고 말았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제2의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친일 행적에 대한 그 조사를 해나가야 될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보다는 뭔가 좀 더 새로운 그런 그 건설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 행사장의 지배자 이다솜 비서가 그만둬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분? 네,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스트레칭도 하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유주제입니다. 자유주제인데요. 역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이다솜 비서가 명령하기를 자유주제는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 말고 뒷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하니까 지금까지 질문하신 분은 제외고요. 나머지 분들 중에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시는 방식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순서되신 분 양해 가능하신가요? 네. 예, 고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는 그 수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박근혜식이죠. 이제 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제. 뭐 이제까지 다 자유주제였지만 특별히 더 자유주제. 질문 주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질문 안 하신 분들 중에서요. 그리고 질문권은 마이크를 든 분이 마음대로 드립니다. 막 드리세요.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지금 탄핵 표결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AI를 비롯해서 황교안 체제와 외교가 얼어붙은 것과 그리고 리더의 부재로 인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선 이전과 이후에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요구되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적폐 해소를 위한 개혁 방안들을 가열차게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오긴 했지만요. 하나는 그 사회 개혁 방안, 검찰 개혁과 그 적폐 해소, 그리고 차별 해소, 그 불공정 해소. 그리고 다른 한쪽은 경제 정의 확립. 그래서 재벌 중심의 대기업의 경영에 대한 투명화, 공정성 확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준비 중입니다. 네. 네. 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아 예. 아 네 제가 네. 그 어른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지를 제외하고 처음이신데요. 그만큼 좀 잘 모르는데 좋아하게 된 케이스라서 네. 좀 불안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가 불안하냐면은 네. 팬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사실 안티팬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네. 전 정치를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근데 예, 예. 안티팬이 많으면 사실 그런 탄력을 받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거기 그 타개 방법에 대해서 좀 네. 알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선은 안티팬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그분들을 꼭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안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저를 오해하시거나 또는 아시고도 싫어하시거나 그분들의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은 제 뜻을 넓게 펼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만나 뵙고 설득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많은 기회를 갖고요. 가장 큰 안티팬인 우리 일베 친구들과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번... 네. 네, 저는 이번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의 심각한 국가적 위기긴 하지만 부패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또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기회라고 또한 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이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20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 꼭 똑같은 심정입니다. 사실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당히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문제와 모순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모순들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단히 감사하고 있고요. 우리 20대 청년분들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라는 큰 고민을 떠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감수성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이겨내시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것 이것에 집중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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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교육을 받으면서 10대 전체를 보낸 사람으로서 아쉬움과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학업, 예능 체능 과목, 소통, 행복,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과목에 대한 전문 지식과 소통하는 방법이 부족한 선생님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언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상당히 거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저랑 똑같은 질문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언제 어떻게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부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되고요. 교사 혹은 교직, 수업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내리꽂히는 지식의 강요였던 것이 과거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달리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는 그런 그 지식과 진리의 길, 이것으로 바뀌는 그런 교육으로 이제 전환해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 질문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종교가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어떤 갖고 있는 신념이나 어떤 교리, 배웠던 교리나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와의 어떤 생각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의원님의 생각과 당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그거를 또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일단
종교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종교는 종교여야 하고 세속은 세속이어야 하거든요. 종교 분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겠죠. 그런데 한국의 현실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서글프고요. 이 부분을 문화적 제도적으로 고쳐내기 전까지는 개인이 극복해야 될 문제이겠는데요. 큰 좀 성찰을 하신다면 답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20년째 살고 있는 용인 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표창원 의원님께서는 경찰대 그 부지 논란 그 문제 가지고 많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 제가 사는 동네 쪽에서는 이제 경기도 신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게 어떡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용인시장이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돌발적으로 해낸 제안이었고요. 경기도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광교, 수원, 신도시 부분에 이미 준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용인 사람으로서 당연히 도청이 온다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희망만을 내세웠을 때 그것이 과연 시민에게 이루어올까? 이 부분은 조금 반성과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청문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카톡과 같은 SNS를 통해서 자료를 제보하면서 증인들의 위증을 밝혀낸 사례가 있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분야 외에도 정책 위반 등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 네트워크를 통한 직접 민주 정치를 실제로 제도로서 도입할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의를 해야 하죠.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러한 그 여론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여론 추수주의, 파퓰리즘의 흐를 우려가 있죠. 그 균형을 잡아가면서 시민들이 또 주권자가 직접 바로 자신의 의견을 투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가능한 형태는 기술적으로 전자 의견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함으로써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또 그 정보 격차라든지 왜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실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슬하 자녀가 따님만 두 분이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여성 대상 강력 범죄들을 몇십 년간 지켜봐오신 바로 여성 인권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처벌 강화도 좋지만 여성 혐오적 범죄 처벌 법안을 따로 만드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딸만 둘이 아니고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인권뿐만 아니라 남성 인권도 상당히 네, 중시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성 대상 범죄는 우선 그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권력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범죄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고 형벌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 예방도 중요하고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죠. 그래서 흔히 최근 뭐 여혐 논란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거나 또는 조금 열등한 존재로 보는 시각들을 바꿔나가는 노력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확한 이유와 그, 부정적 여론에 대한 반론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 정의, 공정성이 가장 주된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받으시는 수사 서비스의 그 형평성. 검찰에 독점되어 있을 때 왜곡 가능성이 높고요. 편파적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그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견제와 균형으로서 경찰이 수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제로서 검찰이 또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요. 여기에 대한 반대는 경찰이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은 경찰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반론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대학교 학생인데요. 제가 그 좀 가벼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크라임씬 시즌2를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요. 네. 혹시 그때 의원님이 혹시 증거 중심주의에 입각하셔서 틀린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틀려주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부러 틀리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크라임씬 제작진이 저를 이제 소비하고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크라임씬이 제작될 때 제가 쓴 책을 참조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이 벌써 끝났나요? 아 이건 질문자 시간이었죠? 아 그래도 예. 네 질문 주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는 오랜 기간 경찰이라는 조직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평화와 질서를 외치며 수많은 국민들이 오랜 기간 촛불 전국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평화를 외치고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경찰과의 충돌이라는 대치 상황이 늘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되려 권력자들을 비호하기 바쁘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저해시키는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정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의 그 제 질의, 특히 백남기 청문회에서의 질의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가능하고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그 어떤 도구였던 경찰, 이 국민의 진정한 그 보호자로 탈바꿈하는 그런 그 계기와 전환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좀 더 빨리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원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대학교를 들어가는 빠른 년생입니다. 저는 술집을 간다든지 투표를 못하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의무를 줘도 권리가 없는 상황인데 요즘은 꽤 많은 고등학생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동당하기 쉽다는 반대 의견도 있는데 미성년자인 19살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한 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 투표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난번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그 선거법 그 개정안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낸 거죠.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현재 통과되지 않은 채 계속 심사 대상으로 있고요. 그 당시에 찬반 논쟁이 저와 새누리당 의원 간에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속기록으로 받아서 지금 공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공개해서. 네. 네, 마이크 준 분 누구를 쳐다보십니까? 네. 저는 88만원 세대로 20대를 시작해서 이제 곧 이제 9일 뒤면 20대를 3포, 5포, 7포 세대로 마치게 되는 청년입니다. 지금 따져보면 이제 88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지만 훨씬 더 그 안에서 체념적 정서와 절망적 정서가 강한 거를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런 청년 문제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의식과 또한 이 청년들을 그저 해결해야 될 숫자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제 정치적 파트너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표 의원님의 생각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요. 네, 저희 당에서는 당연히 그 청년을 정치 주체로 보고 있고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더욱더 그 청년 당원의 가입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청년이 정치의 중심에 서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취업의 확대라든지 비정규직계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학 등록금의 인하 문제, 공교육의 무상화 문제 상당한 부분들을 준비 중에 있지만 사실 그것은 표면적이고 응급한 부분이고요. 좀 더 근본적인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질문이 아닌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몇 년 전 소방관 분들이 사비로 소방 장비를 산 것들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소방 장비 부족 문제, 인력 부족 문제, 시, 도 재정에 따른 소방 서비스, 이원화된 지휘 체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정농단으로 정말 많이 바쁘시겠지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동안 소방관 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박수에 한 박수를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동안 소방관의 복지 향상 또 소방 장비 개선, 처우 개선 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기울이고 있고요. 국가직화에 대한 그 노력과 함께 국민안전처의 그런 노력을 경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는 국가직화에 들어간 예산이 2조 원 정도 들어간다. 감당 못한다. 이런 상태인데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홍대에서 문재인 전 대표님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님을 포기하고 표 의원님께 왔습니다. 네. 네. 저는 올해 2월에 석사학위를 받은 학생인데요. 근데 네. 아직도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학력의 이런 인재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표 의원님의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국회에 대한 노력이 있을지 그 의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 네, 너무 아픈 질문이십니다. 그 너무 안타깝고 좀 고통스러운 그 현실이고요. 특히 꼭 뭐 고학력자라고 해서 반드시 취업의 기회가 넓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학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그 노력에 걸맞는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특히 고학력자 부분을 집중해서 보자면 고학력자들이 주로 가실 수 있는 것이 연구직 혹은 강의 등의 교수직 그리고 그 뭐 개발이라든지 기획 이런 부분인데 그 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재명 시장 최근에 행보가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미디어 탄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표님과 지금 같이 함께 민주당의 파이가 커지는 것에 있어서 조금 동료처럼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도 있는데 지금 표창원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시장님은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는지 약간 그런 게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시장 대단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 정부의 교부세 문제, 지방 교부세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서로 협력하기도 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시장이건 안희정 지사건 박원순 시장이건 모두 또 김부겸 의원이건 우리의 자산이죠. 그리고 서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시고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이끌어내셔서 아주 아름다운 경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18살 학생이고요.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점과 나쁜 점은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대표자와 대통령을 뽑을 수 있고 동시에 나쁜 점은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군국주의적이고 독재적인 현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처럼 정과자들이 우세 정당의 세력과 여론몰이를 통해 뽑혀서 사기만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최소한의 검증된 사람을 나올 수 있는 법안을 낼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미국 교수가 와서 그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대화를 했었는데 로스쿨 교수인데요. 그분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과거에 가졌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전 검증이라는 건 어떻게 할까? 시험을 볼까? 또는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댈까? 그러면 그것은 또 불평등의 문제와 기회 차단의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이런 아픈 시련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문제 이것을 고쳐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그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그 프로파일러 하셨잖아요. 네. 그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 혹시 나중에 그 혹시 청와대에서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궁금합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상태는 그 일단 불안이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정서로 그 추정이 됩니다. 거의 모든 범죄 피의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 대한 방어 심리가 강하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 명예를 스스로 버리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김현기라고 합니다. 네. 지금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것도 취업을 하는 거지만 막상 기업에 들어갔을 때 폐쇄적이고 전제적인 사장 권위주의적인 회사 분위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직을 빨리 쉽게 결정을 하고 또 회사 때문에 자기의 열정과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회사 사기업 문화를 어떻게 개선하실지 궁금합니다. 아픈 문제죠. 회사만이 아니죠. 군대에서 사실은 비롯되기도 하고요. 많은 남성분들의 경우에 학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도 사실 권위주의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각각의 회사별로 노조라든지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권위주의적인 문화, 상명하복적 문화 이것을 깨뜨려 나가야 하고 그리고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책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그런 법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하고요. 전방위적인 사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그 많은 스타트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영리 단체들이 정부에서 지원받은 세부적인 집행 내역을 민간인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타트업의 피해, 특히 뭐 창조, 문화, 융성 뭐 이런 곳에 해당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좀 부당한 피해를 또 입고 계시죠. 예산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지원 내역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들 상당히 그 문제로 이제야 부각이 됐죠. 과거에는 아는 사람만 알았었죠. 이제는 좀 투명하게 비영리 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하고 그리고 사업의 그 불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에선 사회 아빠이자 소방 엔지니어입니다. 표의원님의 소방에 대한 관심 때문에 소방관의 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국민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최근에 그 우리 청년들이 그 정치에 관심 갖게 된 게 탄핵 정국을 이끌어냈다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함에 어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질문이십니다. 특히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채무의식,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마 체감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라는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청년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주는 자세. 과거에는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제는 좀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의 의견을 솔직하게 내어주는 그런 자세들 우리 어른들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마이크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예, 안 켜셔도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호창 의원께서 참된 보수라고 하셨는데 참된 보수의 눈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 의원 중에 참된 보수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다 기회주의자들 우리는 지금 나라가 이 상황이 되도록 왔는데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지금 장재원 의원이라든가 하태경 의원 다 그냥 지금 그 의원직이 날아가게 생겨가지고 그냥 그 의원을 유지하기 위해 그냥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일단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시는 눈이 정확하죠. 정확한데 그나마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탈당하신 35분인가요? 이분의 현재까지 새누리당이지만 그 의원분들의 결심을 저는 일단 존중합니다. 그리고 환영하고요. 새로운 그 보수의 출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문재인 대표님이 있는 바로 옆 건물에서 일하다가 온 지금 청년인데요. 네. 아까 한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셨고 저도 궁금했는데 청와대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과연 한다면 언제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만약에 경선한다면 가장 큰 라이벌과 지금 현 시점에 필요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꾸라지처럼 피해갔는데 그걸 꼭 집어서 또 물어보시네요. 솔직히 마음이 있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 치고. 하지만 제가 아직은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렇다고 평가해 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때라면 하겠습니다. 언제라고는 사실 꼭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서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여성으로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여자라서 뽑은 거 아니면서 여자라고 욕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아 당연히 여자라고 욕하면 안 되지라고 기사를 눌렀는데 압도적인 수로 댓글이 이제 이 나라에서 남자로 살기 너무 힘들다 이런 댓글이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순간적인 약간 절망을 느꼈던 게 지금은 너무나 큰 강적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대통합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 질문은 정책으로서 말고 지금 롤모델로서 의원님의 성차별에 대한 진단과 여성 인권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라서 문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럼 전두환은 남자라서 문제인가요? 그렇잖아요. 예. 이건 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 정치인의 문제인 것이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 물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피의식이 있습니다. 그건 또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과거에 있던 군 가산점제가 없어졌다. 그리고 공정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남자들이 불리한 게임이다. 여성들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것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성 인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예, 시간이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어 타임을 위해서 예약을 해뒀는데요. 그분들이 오늘 불금이라서 예약된 시간까지 안 오시면 그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이 Q&A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대신에 20분의 마무리 발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30초를 지키느라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갖지 못하신 20분 발언 시간을 가진 이 특권,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맛에 권력을 추구하는구나. 이 맛에 최순실이 그 난리를 쳤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20분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 뵈면서 30초라는 시간 제한이었지만 그 대신에 많은 분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민주주의의 어떤 장단점 문제라든지 또는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 있는 그 사안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다른 어두운 면이나 부정적인 면 때문에 이걸 다 포기할 거냐, 지금 목욕물을 버리기 위해서 아기도 버릴 거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치열하고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사안이든 철저하게 사실을 파고들고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고 오촌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그 의심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의심과 추정들을 제대로 밝히고 수사하려는 그 노력과 과정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를 왜 방해합니까? 왜 중단시킵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고서 왜 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자격이 없고 탄핵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개인들도 언제나 너무 쉽게 단정하려 하지 말고 너무 우리 편이니까 나와 가까우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생각과 결정하지 말고 치열하게 혹시라도 나와 우리 편이 잘못된 것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을 가지면서 올바름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앞서 주신 질문들 중에 정말 감사하고 좋은 질문이 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설득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제게 부족한 부분이죠. 언제나 그 도발적이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싸움닭 같은 모습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주신 분들이 많으시고 왜 상대편 이야기는 존중하려 하지 않느냐, 들으려 하지 않느냐, 왜 나는 당신의 반대편이라고 단정하느냐, 이러한 목소리를 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분이든지 뭐 일베든 박사모든 어버이 연합이든 어떤 곳에 계신 분이든 정말 진정하게 대화하고 토론할 자세가 있으시다면 자리를 마련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절차와 과정이 정말 엄중하다고 생각됩니다. 탄핵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헌재의 그 1분 1초가 우리 역사상에 대단히 중요한 순간들이고요. 특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한된 시간, 우리가 30초의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듯이 특검에게 부여된 그 수사 기한 역시 대단히 짧고 한정적이고 안타까운 순간들입니다. 다 소화해내지 못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결코 관심을 놓지 않되 과도하게 감정이 휩쓸리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정말 잘못한 부분에 반성을 하고요. 국민 위에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요. 폐쇄적인 프로 정치인, 직업 정치인들끼리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그런 겸허한 자세, 초심의 자세, 선거 때 늘 이야기하고 약속하던 그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모두 제자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청년 정책의 어떤 해답도 찾을 수가 있고 빈부 격차의 해소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성의 인권, 양성 평등, 성 소수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 언론의 그 자유의 확대, 그리고 소수의 패거리들이 장악하고 있는 군이나 경찰 등의 그러한 그 내부자들의 문제, 권력의 집중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질문들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와 진실의 해답은 이제는 정말 직접 민주주의로 향해 나가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 처음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도시 광장에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의 첫 출발이었듯이 이제 21세기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면서 다시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초의 모습, 직접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하지만 원래 그 원시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IT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의 도움을 받는 직접 민주주의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우리가 소수의 엘리트의 특권들이 풀어내지 못한 그런 사회적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자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저도 이 시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테니까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그 앞서 말씀드린 약속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대화하고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초 질문응답이 좋으셨다면 같은 형태를 계속해서 가질 테고요. 혹시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피드백 주시고 의견 주시면 변경해서 더 나은 만남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약속드린 것처럼 20분을 모셔서 좀 더 집중적이고 긴 질문 답변을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도 마련할 테고요. 그 자리가 너무 소수다 보니까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 여러 차례 가져서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